잘 들여다봐. 네 마음이 누굴 보고 있는지. 왜 그래요? 무슨 일 있어요? 괜찮아요? 윤동아, 내가 있잖아. 아까 미안했어요. 그렇게 몰아세우는 게 아닌데. 아니야, 내가 미안해. 앞으로 나 때문에 신경 쓸 일 없을 거예요. 집 구하는 대로 나갈 테니까 마주칠 일도 없을 테고. 아니야, 그럴 필요 없어. 안 그래도 난 너한테 이제 팀장님 잊으려고요. 팀장님 말대로 나 이제 25이잖아요. 앞으로 일 열심히 해서 사업도 키우고 사람도 많이 만나고 더 어른스러워질 거예요. 알바의 달인 대박나면 인터뷰해줄게요. 파이팅 해줘요. 미안해 내가 이런 나라서 이것밖에 난 되는 나라서 그 오랜 시간을 정말 다 그만큼만 아파할게. 말도 안 돼. 가긴 어딜 가? 너무 오래 얹혀 살았어. 예림이도 집에 못 데려고 말이야. 예림이? 아, 걔랑 쫑난 지가 언젠데. 아, 예림이가 아니라 석영인가? 석영이? 아, 걘 예림이 전에 끝났고. 야, 그렇게 자주 바뀌면 이름 안 헷갈리냐? 아니, 어떻게 여자 이름이랑 얼굴이죠? 어? 아, 그게 가능해? 어? 아이, 근데 이게 자꾸 말 돌리네. 아, 그래서 너 언제 나가려고? 이제 알아봐야지. 며칠 걸릴 거다. 너 지난번 동주 수술비 내고 돈 한 푼도 없잖아. 그리고, 어? 알바의 달인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. 팀장님, 결혼한대. 뭐? 결혼? 씻어야겠다. 아니, 그럼 그 뽀뽀는 뭐야?